오시기 전에 내가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. 열심히? 와, 아이고. 아우, 세가 다 좋아하겠네. 이 1인분인데? 이루야? 1인분인데? 이루야? 1인분 아니겠는데? 이거 1인분 아니야? 아니, 먼저 살살 잡수고 계셔가지고. 네, 네, 네. 아니, 살살 같이 이렇게 나눠서. 같이 먹어야지. 1인 1접시 아니야? 분명히 우리들한테 세모해 줄 거예요. 이거 먼저 얘기해 줬죠. 뭘까요? 얘는 술 좀 마? 아우, 세상에. 와,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나? 오빠가 좀 깔끔하고 이러니까 무슨 집에 온 느낌이 그래, 아니라 어디 세상에 세 분 오신다고 좀 오바 좀 했습니다. 아니 싫어. 화훼단지 여기 일산 어? 요산 거야? 오 그래서 1년 레스토랑 아이고, 같다 진짜. 호강하시네요. 이거 하나만 드릴게요. 잘했다. 우와. 맛있어. 또 얼마나 맛있겠어. 오빠 미안한데 맛있다. 이거 먹어서 그래. 어떠냐? 아유 고맙습니다. 근데 이루 씨를 안 먹어? 아이 손님 불러놓고 어떻게 샐러드만 줘요. 계속 요리해야지. 똑같아요. 예쁜 애들이 많이 하네. 맛있겠다. 저걸 할 줄 아니까 하는 거 아니야? 분명히 그랬잖아. 못 본 데가 더 아이고 나 저 스프를 저렇게 뿌리는구나. 오빠의 모든 좋은 옷은 다 들어있고 오빠는 허들의 옷을 입고 기차를 탄 거야. 장거리 근데 좀 미안하긴 하다. 우리만 먹어. 아니야. 먹는다니까. 그럼 정신없어. 정신없어요. 근데 문제는 너무 맛있어. 내 지금 멈춰 해. 천천히 드시고 계시는 손님이 계셔. 내가 마리아! 얘도 뭐 달라는 거야? 아니, 그러니까 주지 마세요. 어떡하지? 저도 미리미리 준비해놓으면 편하죠, 좋고. 근데 귀한 분들, 소중한 분들을 초대해서 막 오셨을 때 이렇게 바로 해드리는 게 더 맛도 있고 대접하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해서 그랬어요. 맞아. 해주는 분들은 맛있게 드시면 그걸로 행복해요. 원래 있던 그릇이 아니 또 새로 이것 때문에 또 샀지. 맞아. 이것도 얼마나 생각해서 샀겠어. 그치. 이 요리에는 이거, 여기에는 이렇게 플레이팅은 이렇게 해야지 이게. 이거? 우와, 이거 그 전에 연습했어, 우리. 연습도 하지. 완벽하다, 완벽해. 자. 미리 한 번씩 만들어 봤어요. 그 순간 저는 일주일 전부터 매일 생각하게 돼요. 어떻게 대접을 할까? 어떤 음식을 할까? 그분들의 입맛이 어떤지. 그래서 많은 분들을 자주 이렇게 초대하고 싶지는 않고 가끔 아주 가끔.